가톨릭 평화방송을 사랑하는 여러분 안녕, 평화이씨예요. 이제 우리의 즐거운 명절 한가위 추석인데 무슨 계획이 있나요? 전도 부쳐 먹고 또 토랑국도 끓여 먹고 송편도 직접 빚어 먹으면 엄청 엄청 맛있을 거예요. 요즘 어린 친구들은 잘 모르겠지만 우리 어렸을 때는 추석에 무슨 영화나 무슨 특집이 있나 그것부터 확인했었거든요. 그런데 CPBC 플러스에서 무료로 영화를 보여준다고 해서 소개해주러 나왔지롱. 해외 영화인데요. 영화 리틀 보이입니다. 99cm의 작은 소년이 만든 위대한 기적. 그 이야기 속으로 떠나볼까요? 제2차 세계대전이 한창이던 시절 캘리포니아 오헤어. 키 때문에 리틀보이라고 불리는 페퍼는 전쟁에 나간 아빠를 손꼽아 기다리지만 아빠는 전쟁포로로 일본에 잡혀 돌아오지 못합니다. 이대로 기다리고만 있을 주인공이 아니죠?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으면 산을 움직일 수 있다는 강론 말씀을 듣고 산을 움직이기 위한 믿음을 키워나가는 페퍼. 진짜 산을 움직이란 뜻은 아니었을 텐데 말이에요. 그런데 신기하게도 페퍼가 진짜 산을 움직입니다. 이 일대에 큰 지진이 일어나게 되죠. 스스로도 신기한 페퍼. 과연 리틀보이는 산을 옮기는 믿음으로 아빠를 다시 만날 수 있을까요? CPBC 플러스에서 확인하세요. 이번에는 추석부터 볼 수 있는 따끈따끈한 신작 노트르담 온 파이어입니다. 노트르담 온 파이어는 노트르담 성당을 구하기 위한 소방대의 사투를 그린 재난 실화 블록버스터로 영화 연인과 배어를 만든 프랑스의 거장 장자크 아노 감독의 최신작인데요. 연휴 때처럼 노트르담 성당을 찾은 관광객들. 그런데 어디에선가 연기가 피어오르고 순식간에 노트르담은 불길에 휩싸이게 되죠. 오랜 역사의 성전은 물론이고 국보급 유물 천여점까지 잃게된 상황. 특히 예수님이 처형 당시 쓰신 가시 면류관은 성전 3개를 짚고도 남을 비용으로 산 어마어마한 액수의 유물인데요. 불에 타고 있는 파리의 심장. 이 불은 어디서 어떻게 시작된 걸까요? 그리고 소방관들은 과연 가시 면류관을 구해낼 수 있을까요? 노트르담을 집어삼키려는 거대한 파마와 지켜내려는 소방관들의 사투. 영화 노트르담 온 파이어였습니다. 이 밖에도 TV와 라디오에선 다양한 특집들이 준비되어 있으니까 많이 기대해주세요. 앱스토어나 플레이스토어에서 CPBC 플러스를 검색하면 이 모든 영화와 다양한 콘텐츠를 무료로 볼 수 있는데 아직도 다운받지 않았다고요? 올 추석은 CPBC 가톨릭 평화방송과 CPBC 플러스와 함께 감동적인 명절 보내세요. 즐거운 한가위 되세요.